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간별 운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들어와서 이미 띠가 바뀌었고,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상황인데, 갑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주중에는 갑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다가 자연스럽게 갑목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선 주초에는 혼자서 이렇게 지내게 되거나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제 타시게 될 건데요. 이번 달이 3월 초까지 이어지는 큰 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시는 성향이 불끈불끈 일어나 그것은 식신에 해당하는 병화가 바로 인월로 들어서면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을 또 아마 벌이실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임묘진 월 동안 이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잘 풀리지 않는 고통이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을미일 월요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천간에는 겁재가 있고 지지에는 갑목 입장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갑목이 다소 답답해지고 그리고 또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자주 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그다음 화요일은 2월 7일 병신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실직을 이날 화요일에 겪게 되거나 또는 어떤 해고 통보 이런 것들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업이나 직장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실수가 평상시보다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날은 오히려 좋아요. 환경이 크게 좋아지고 또 안정되는 흐름에 놓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기 시작해서 갑목이 이제 이렇게 주말로 가면서 계속 힘이 생기죠. 좋은 기회가 2월 10일 금요일에는 계속 들어옵니다. 사람들과 만날 일도 생기고, 약속 잡는 일도 많이 생기고, 연락도 자주 들어오고, 그리고 하루의 흐름 자체가 순조로운 금요일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하루의 과정 자체가 다소 고단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의 소통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월 12일 일요일 마지막으로 신축일을 한번더 보자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날은 외부에 어떤 외출 그 약속이 있다고 하신다면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수, 새로운 낯선 사람들과의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 또 시비수를 조심하시는 조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일간은 이번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여기에 있는 병화, 상관이 장생지에 놓이는 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운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움츠러 있던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달이고 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번의 이직을 이미 타이든 자이든 특히 타이가 아니라 거의 자진퇴사의 모양새로 이직을 한번 시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달 자체가 갑인월이 시작이 된 상황이죠. 이 갑인월의 환경지 자체가 바로 겁재거든요. 겁재의 활발한 에너지 작용으로 인해서 재성에 해당하는 토가 불리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급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옷을 잔뜩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고정 어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거나 빚이 있다거나 이렇게 소비가 굉장히 커지는 달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해 소비가 굉장히 커지는 달이기 때문에 현찰 무조건 아끼셔야 돼요. 그게 이번 주간에도 적용이 되는 상황인데 우선 처음 며칠 동안은 을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아주 크게 발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으로만 좀 조심하신다면 내가 움직일 일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두각을 드러내기가 쉬운 아주 유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다만 토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찰 흐름이 불리하다는 것은 이 주간 운 안에 그런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 활동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 날짜 2월 6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을미일이 들어와 있는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사람들과의 조화성, 관계성, 소통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일단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일단 일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날이고요. 두 번째로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의지하고 의존을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날이고 또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게 되는 겁이 좀 많아지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2월 8일 정유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눈을 돌리게 되고 이쪽으로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운이 2월 8일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곳에 출근을 하신다거나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인데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이 술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한 가지에 집중이 아주 잘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현찰이 이날 상당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아마 이날 공과금이 빠져나간다거나 자동이체가 걸려있는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찰이 부족해서 금전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니 카드이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반드시 잔고가 여유로운지 확인 한번 꼭 해주셔야 되고요.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아마 건강 그리고 몸이 괜찮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외로워질 수 있는 고독함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저하되는 하루로 예상이 됩니다. 일적인 흐름은 이렇게 주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만 기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사다난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12일 일요일은 신축일인데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또 축토라는 환경지에서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또 든든한 도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보살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요일이 됩니다. 설거지를 늘 을목이 담당을 해왔다. 또는 집안에서도 일도 하고 집안일까지 모두 슈퍼맨처럼 다 일임을 하셨다면 이날은 가족들이 알아서 각자가 일을 나누어서 나를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상담 신청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초부터 입춘이 들어와서 달이 바뀌었는데 한 달간에 이 3월 5일 정도까지 우리가 한 달을 그냥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병화에 비견의 에너지가 장생에 놓이는 이점도 있지만 식신에 해당하는 무토의 에너지도 장생에 놓이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츠러 있던 분들은 이제 바빠지고 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세가 좀 높으시거나 또는 몸의 컨디션이 그동안 좋지 않으셨던 회복이 필요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육체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은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화되는, 즉 이 부분은 현찰, 현금의 부족이 예상이 되는 한 달입니다. 아마 다른 일간에서도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병화분들도 이런 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주초에는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목이 상승하는, 목이 성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로 가면 갈수록 병화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어떤 선택지가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두세 가지의 일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선택이 좀 다소 버거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감도 생기고요. 특히 이 병화의 입장에서 병화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금이 이 돈에 대한 금전에 대한 에너지가 더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현찰에 대한 부족은 주말로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월 6일 월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우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겠습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아마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어떤 중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또는 집에 어떤 비데라든가 당장 필요한 물건들 있죠. 필수품. 이거는 쇼핑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필수품이 고장이 나서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것들 구매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서류 계약을 보험이라든가 적금이라든가 미래를 대비한 부분들을 계약을 하시게 되는 날로 월요일을 활용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즉 재투자의 일진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섭섭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다 약속을 취소를 해버린다거나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아니면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전부 어떤 중요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다거나 일방적으로도 약속을 취소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6월 8일은 정유일인데 업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내가 약속을, 이거는 내가 약속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약속을 취소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오해가 빚어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술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화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목요일은 어떤 전산장애, 인터넷망이 마비가 된다거나 어떤 일의 전체적인 지연, 지체, 장애를 겪으실 수가 있는 일진으로 확인이 되고요.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기존 사람들과 소속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덩달아서 시작하게 되는 일진으로 보입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현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의 병화가 놓입니다. 옛날의 인연과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락도 들어올 수가 있고 이런 옛 인연과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진이고요. 아니면 옛날 회사에서 같이 다시 일해보자 라고 다시 어떤 일적인 연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2일 일요일 신축일은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데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이날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꼭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정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월 초부터 입춘이 들어와서 띠가 바뀌었고 우선 갑인월 전체의 운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떤 계약이라던가 또 일의 진행 과정 자체가 무효화되고 취소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또 연애운이 싱글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이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이
금생수의 작용이 떨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단점이 더 부각되기 쉬운 그런 달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서는 주초에는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일을 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로 갈수록 병화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마 조직에 섞이지 못하고 내가 떨어져 나가는 일 또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강요당하는 양보 또는 어떤 자신의 고난에 대한 박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동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볼게요.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개인 운 하나하나까지 다 결정짓지는 못해요. 이걸 절대적으로 지표로 삼으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6일 월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미토라는 이 환경에서는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주변에서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잘해보려고 하는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이날 이것저것 일을 여러 가지 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화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신변에 큰 변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변인의 결혼이 결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이민이 결정이 됐다거나 또는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겨서 변동이 생기는 거죠. 주변인에게 내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은 정요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겠습니다. 이날 어쨌든 활동이라든가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금전 활동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는 일시적인 흐름이 보이는데 다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정화를 도와주는 사람이 귀인이 또 들어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인데 장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또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고요. 모든 변수 변동에 능숙하게 내가 대처를 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지나친 기대를 걸게 되는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인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월 12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나름 고민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기존의 계획들을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를 하게 될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큰 월별 운과 정리를 해드린 부분 그리고 주간의 흐름 이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운세를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도 2월 4일부터 입춘을 맞이해서 갑인월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2월달 오늘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2월 갑인월이죠. 무엇보다도 축인 또는 유 이런 이제 글자가 들어왔을 때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변하는 시기에 해당이 되죠. 월별 운이긴 하지만 또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다소 떨어지는 시기로 이제 들어왔고 또한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왕성해지지만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또 역시 금수가 모두 통틀어서 이렇게 위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어도 개인에게 들어오는 보상은 2월달 한 달 내내 보상이 그다지 유리한 편은 아니고요. 많이 떨어지고 일방적인 조직에 대한 희생, 가족에 대한 봉사 이런 쪽으로 무토분들께는 다소 좀 힘겨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목에 대한 에너지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을 만약에 하셨을 때는 큰 회사로 옮기게 되는 상황, 또 본인이 영세한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소매 거래는 떨어지는데 어떤 거래처가 좀 규모가 있는 곳, 규모가 좀 오래되고 규모가 좀 안정적인 곳과 연결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주초에는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더 심화되고 또 어떤 문제나 사건들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뭔가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아 이걸 내가 좀 더 고쳐야 되겠다. 아 이게 앞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손을 써야지 이런 이제 경각심 정도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말로 가면서 무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글자가 좀 찌그러져서 다시 쓸게요. 무토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흐름으로 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변화가 이제 약 일주일 동안 왕성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날 2월 6일 월요일 을미일을 먼저 살펴보자면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월운에서 말씀드렸던 큰 조직, 큰 회사 여기와 거래가 생기기 쉬운 날이고 또 그런 발주나 거래에 대한 실적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대한 든든함이 생기겠습니다. 이제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은 고스란히 공로나 어떤 실적에 대해서 타인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월 8일 수요일은 정요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주문이나 일, 거래 위주의 이 상황에서 어떤 중단 또는 취소 또는 말 그대로 잠깐 보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요일 2월 9일은 무술일인데요.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는데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래서 본인이 좀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무토분 혼자서 이날 동분서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는 상황이 될 겁니다. 2월 10일 금요일 기해일의 경우에는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주변인과의 관계가 일단 단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동료, 내 사업장이나 내 직장에 동료가 새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와서는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게 됩니다. 평상시에 잘해오셨던 그런 노련한 일에서 일적으로 소외되고 제외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종교 조직이나 또는 본인이 주말에 출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열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0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당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한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데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좁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일요일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또한 집중도 잘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무토분들께 괜찮습니다. 꼭 일간이 아니라 내 천간 글자 중에 무토가 있다고 한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곁들어서 일요일에 꽁돈, 말 그대로 횡재수가 생길 수 있는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 혹시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꼭 읽어보시고 메시지 주시면 안내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인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체 월별운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토분들께는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많이 펼쳐져 있는 달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시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지금보다는 규모가 좀 더 커지는 형태입니다.
거래하는 곳도 커지는 곳.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사주 명리학 운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예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어떤 새로운 가게를 오픈을 하신다거나 추가로 사무실을 내가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기토가 주초에 무토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환경이 또한 다른 사람 타인의 환경 때문에 다소 답답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주말로 점점 가면서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병화는 가장 반가워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목을 키우는 환경으로 인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토에게는 유리한 환경으로 가시는 부분입니다. 2월 6일 월요일은 을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게 되는데요. 미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너무 과신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도가 놓입니다. 기토는 이날 잘 살펴보지 않고 어떤 구매를 함부로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할 때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만한 상황이고요. 2월 8일 수요일은 또 정유일이 들어왔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실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탐색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주변인들과 서먹했던 사이 또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오해가 회복이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새 출발을 위해서 기토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멀리 가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동운이 들어와 있고요. 결별도 포함이 됩니다.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과감하게 기존 일을 정리하거나 멈추게 되고 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2월 10일 일요일은 신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데요. 축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일시적인 슬럼프, 일시적인 정체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일.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입춘 이후부터 갑인월의 월별이 이제 시작이 됐죠. 3월 초까지. 재성에 대한 목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한 가운데 미혼 남녀분들은 아마 여러 사람들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성과의 관계된 이런 기회들이 좀 더 많아지는 달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좀 다사다난하게 고생은 되시겠지만 이번 2월달에 미수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빚이 좀 많았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일부가 해결이 되는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소 좀 융통이 잘 되는 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잘 융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잘 나가다가 관제수에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대로 해왔던 일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제도의 변경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면 또 이게 편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제수의 상황도 크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주초에는 경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지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주말로 넘어가면서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수순으로 바뀌게 됩니다. 병화의 영향이 이제 무토에서 병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계속 경금을 좀 괴롭게 붙잡고 있었던 오랜 문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의 일부가 마무리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이르게 되는 속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좀 섭섭한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을미일 월요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재고지 환경제 조성이 되죠. 쓸데없이 여기저기 돈이 나갈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지출 소모가 커지는 하루고요.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에 복잡한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수요일은 정요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다소 불편해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돼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돼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오랫동안 질질 끌었던 일의 일부가 즉 문제의 일부들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도착이 됩니다. 그 다음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이 떨어지는 하루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더 받게 되는 약점이 생기겠습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큰 건 아니고 사소한 오해 때문에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2일 일요일 신축일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주변인의 실수 때문에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방해와 간섭이 벌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은 어디까지나 꼭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 시작됐고 이제 2월 6일부터 10일까지를 끊어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3월 초까지의 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좀 해보자면은 갑인월, 갑인월이 현재 지금 들어와 있죠. 개묘년의 갑인월입니다.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신금일간이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쉬고 있던 분들은 오랫동안 하게 되는 일, 즉 길게 가는 사업 아이템, 또는 그런 사업적인 인연 이런 분들과 연결이 되는 달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러면 어떠한가? 신금이 무토에게 주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의존하게 되는 내가 이걸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좀 얻고 싶다. 이런 의존을 하게 되고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말로 갈수록 신금이 병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신금이 요것만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설, 시비수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월 6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을미일이고요.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또 세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선배나 부모 또는 내 직장에서의 상사 이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한 든든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인데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작은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은 정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데요. 자신감을 얻게 될 만한 사건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게 됩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금이 놓입니다. 술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일정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할 때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마감이나 일정에 있어서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2월 10일은 기해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메모를 잘 해두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자꾸 깜빡깜빡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망증과 싸우셔야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은 꼭 메모를 해두시고 알람 설정을 해두십시오. 주말로 넘어가서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2월 10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데 친구나 지인이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친구나 지인의 도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선물을 받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구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 이후부터 2월 초에 갑인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3월 초까지의 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덩달아서 잘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토의 관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위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원활하지 못한 좀 거친 그런 관계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소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대인관계의 이점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고 다만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시는 일 또는 금전운이 여유가 이제 생겨요. 자 그럼 이번 주를 들여다보자면 임수가 주초에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다가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수순으로 바뀌게 되는데 주초에는 본인에게 새로운 할 일이 생기고 주어지는 역할 분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로 가면서 새로운 일, 이동운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또 바빠지고 이는 굉장히 좋은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파장을 줄 수 있는 금전운도 잘 돌아가고 또 임수에게 어쨌든 활력이 생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월요일 2월 6일 을미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고요. 활동이 아주 왕성해지는 날입니다. 2월 7일 병신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날인데 부가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건 아니고 부가적인 수입입니다. 공돈처럼 부가적인 뭐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온다거나 금전적인 기회도 열려요. 2월 8일 수요일은 정요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이곳저곳 움직일 일이 많고 또 짧은 거리를 내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 단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어떤 출장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안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는 트집을 잡힐 만한 일이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목요일만큼은 신중한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그 다음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맡아달라고 외부에서 어떤 요청 또는 부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와서 2월 11일 경자일을 보자면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을 강하게 추진하게 되는 날입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매매운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구매를 추진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2월 12일 일요일은 신축일인데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여기서 축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착오로 인해서 임수가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이득을 취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춘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의 갑인월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월별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특히 금전운에 꾸준한 상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꾸준히 들어오는 즉 돈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토의 에너지가 다소 위축이 되는 지금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내가 배신을 한다거나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어떤 편법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범죄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유롭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서는 개수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다가 주말로 가면서 병화에게 영향을 받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주중에는 그래서 뭔가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일을 잡고 버리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고요. 그만큼 또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주말로 가면서 작은 이동운이 생겨요. 이때 이제 외부로 내가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막 이동을 하게 되죠. 2월 6일 월요일은 을미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전산망 자체가 어떤 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일에 대한 지연 지체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좀 빈번하게 생길 수가 있고요. 2월 7일 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건강이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는데 소비를 할 만한 일이 좀 많아요. 지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하루입니다. 2월 8일 수요일은 정유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음식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날 수 있어요. 어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2월 9일 목요일은 무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겠습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술토에서 재고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인에게 내가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날입니다. 의지가 됩니다. 2월 10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또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내가 나 혼자만 양보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의 반대 때문에 어떤 반대를 겪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반대를 응원과 지지를 얻어내는 것으로 내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2일 일요일 신축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돼서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이날은 조금 얘기를 할 게 있는 게 잘해보려고 마음먹었던 일에서 작은 욕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답지 않게 타인을 먼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내가 먼저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어떤 경조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일에 내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미리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타버립니다. 차단을 하거나 연락을 개수 쪽에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상담 신청을 위한 연락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꼭 읽어보신 후에 신중히 결정하셔서 제게 메시지 주시면 예약을 도와드리는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월별 운세라든가 남아있는 미리 보는 2024년도 운세라든가 또 꼼꼼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